행복 속에 잠들고 소망 가운데 눈뜨는 기쁨.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복음의 일꾼들을 위한 올여름 믿음의 캠프. 2022 여름 월드 유스 캠프가 지난 11일부터 4박 5일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누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은 서울 강북과 동대전에서, 대전, 충청, 전라 지역은 IYF 광주센터와 지리산, 대구, 경상, 부산, 울산 지역은 울산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모였다. 그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날 수 없었던 친구들을 3년 만에 다시 만난 자리. 그간 부쩍 자란 아이들이 만나 3355 인사를 나누는 곳곳에서 미소와 설렘이 가득 묻어나왔다. 그동안 학생 캠프를 줌으로 참석하면서 사실 집중도 잘 안 되고 조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고 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재미도 조금 없을 것 같고 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많이 마음을 못 열었었는데요. 친구들과 가까워지면서 잊을 수 없는 학생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물씬 느껴지는 개막식이 캠프의 시작을 알렸다. 2022 월드 유스 캠프를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소리, 잔뜩 들뜬 분위기 속에 펼쳐진 라이처스 스타즈와 세계 각국의 문화 댄스는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공연 또한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빛 안에서 더욱 밝게 자라길 바라며 IYF를 설립한 박옥수 목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번 캠프가 학생들에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그 소망을 전해받은 학생들의 마음엔 캠프에 오기 전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버려지고 이번 캠프가 어떤 시간이 될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채워졌다. 이른 아침 떠오르는 해와 함께 시작된 캠프의 하루. 늘 일상을 차지하던 핸드폰과 공부거리들은 뒤로 하고 성경과 마인드북, 그리고 투모로우지를 손에 들었다. 지금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 그러나 요즘처럼 볼 것도, 할 것도 많은 환경에선 깊은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반별 토론 시간. 성경과 투모로우지를 읽으며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켜보고 그 생각들을 정리해 토론하고 발표를 하는 동안 생각의 시야를 차차 넓혀갔다. 투모로우를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반 친구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선생님이 어른이 되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지금 현재 모습만 보고 아버지를 내가 판단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도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넘쳐나는 체력과 호기심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가득했다.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아이스링크 등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오락 시간들. 게임 속에서 배려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스캐빈저 헌트와 워터올림픽으로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와 두터워지는 우정. 그리고 다양한 취미와 분야를 경험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월드 아카데미로 쉴 새 없는 재미와 웃음소리가 이들의 오후를 가득 채웠다. 10대라고 해서 늘 즐겁기만 할 수는 없는 법. 이 시기에는 청소년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치열한 고민과 그로 인한 방황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된 시간.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의 마인드 철학을 듣는 명사 강연이다. 청소년 시기를 거치지 않은 어른은 없다. 모두 그 시기를 거쳤기에 더욱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조언들. 현재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넘어 앞으로 정해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사고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중 브랜드 마케터 조민지 강사의 강연은 지금 당장의 욕구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두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법을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오늘 명사 추천 강연에 강사님께서 공부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이유를 또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인생은 딱 한 번뿐이고 두 번째는 건강한 마인드를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 중 저는 세 번째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또 명사님께서 지금은 공부보다는 노는 게 더 매력적이고 재밌어 보이지만 그 초점을 미래로 바꾸게 되면 지금 했던 공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캠프 기간 동안 마음을 가득 채워준 말씀과 명사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골든벨 퀴즈는 알찬 캠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저희가 이번에 학생 캠프를 하면서 도전 골든벨을 했는데 친구들과 협동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1등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골든벨 하는데 너무 재밌었고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는데 되게 스릴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사이도 더 좋아지고 이길 줄은 몰랐는데 1등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코이 찐11반 파이팅! 말씀 시간마다 다양한 사역자들, 특히 선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유스캠프의 묘미. 특히 강북센터에서 중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한솔 선교사는 자신 역시 방황하고 욕구대로 살았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와 IT의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간증했다.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그 빛을 의지해 서툴게라도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란 말씀은 자신의 모습에 갇혀 신앙과 믿음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학생들의 마음을 바꿔주었다. 이번 학생 캠프에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기고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이한솔 선교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분이 많아져서 되게 너무 좋았고요. 이번 학생 캠프를 통해서 마음에 많은 말씀을 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올해 겨울 캠프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 캠프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한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정말 제 미래가 잘 안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캄캄한 미래 앞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갔을 때 그 길이 빛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게 다 빛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고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고 싶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학생들.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구원에 확신이 없는 학생들은 복음반을 통해 그 마음의 의문을 풀었다. 처음엔 어렵게 들리던 말씀도 의심을 주던 여러 생각들도 말씀을 차근차근 듣는 동안 모두 정리가 되고 어느덧 그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게 학생 캠프 오면서 친구의 권유로 이제 복음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도 안 가고 또 굳이 이걸 알아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다 사해졌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창세기 7장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노아가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방주에 탔던 것처럼 우리도 의롭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보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확신을 들게 되었고 월드 유스 캠프 잘 준비해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잘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캠프. 개막식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 그동안의 추억을 담은 캠프 활동 영상이 학생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그리고 이어 펼쳐지는 공연들. 즐겁고도 아쉬운 마음이 묻어나는 가운데 강북센터에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특별 초청 공연, 그리고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그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더군다나 학생 캠프 개최 1위로 처음 있는 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그리고 박옥수 목사는 같은 형편에서 내 생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키워주었다. 캠프 전에는 막연히 왔던 마음들에 가득 채워진 행복과 소망. 몸은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분명 학생들의 마음은 어느덧 말씀 안에서 또 한 번 폭풍 성장을 이뤘다. 이번 월드 유스 캠프 폐막식에서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개입종 아이가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길로 이끌어주신 것처럼 저 고등학교의 학업 문제랑 성장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 그러나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단단히 심겼다. 그 마음밭을 일구고 가꿔나가시는 하나님과 교회의 손길 속에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 훗날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그날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훌륭한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길 기대해본다.